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재의 노연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소설과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자, 소설에서 중요한 개념 뭐다? 뭐였죠? 그래요! 그거예요! 말하세요! 서술자예요! 그래요. 우리 서술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엄청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자, 또 한번 다시 봐야겠죠? 자, 소설에서 꼭 알아야 하는 궁극의 키워드 5! 자, 뭐가 있었어요? 서술자, 구성, 배경, 인물, 보기. 자, 오늘은 뭔지 알겠죠? 이제 크게 써 있는 걸 그날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구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구성? 아, 나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아,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소설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구성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시험에도 안 나오는 개념을 왜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구성을 본 적이 없을까요? 서술자라는 개념은 계속 서술자 하니까 아, 그렇다,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구성이라는 말은요, 우리 시험지에 구성이라는 말로는 안 나옵니다. 그쵸? 뭐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매번 나오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구성이 그렇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 아닌가? 아니에요. 매번 나오고 있었어요.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서술하여 또는 자 액자식구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상 형식을 통해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성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래도 저는 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성, 뭔가 정말 그래요. 많은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구성과 관련된 모든 개념 탑재하고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이라는 것은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자, 서술상 특징,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이렇게 선택지 하나 정도 끼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단독으로 독립 문제로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문제는 꼭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성 하면은요.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전통적으로 이런 구성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시점 개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아주 전통적인 시점 구분, 그쵸? 고전적인 혹은 또 이론적인 시점 구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옛날에 하던 방식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금은 조금 더 변형된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전통적이다, 이론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아, 요즘에는 이런 게 개념으로 그렇게 막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아주 기본이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통적으로 일단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중심 사건의 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사파식 구성으로 나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요? 전통적인 구성 방식이니까. 지금은 우리 수능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거니까 개념만 알고 가도록 하세요. 자, 이 세 가지 구성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바로 중심 사건의 수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자, 하나의 어떤 이야기 속에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사건이 하나다. 자, 한 개의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단일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복합 구성이라고 해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설이 뭐 한 가지 사건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그쵸? 오늘도 아침에 있었던 일, 점심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모든 소설은
다 복합구성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이란 단순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내가 밥을 먹었던 일, 학교에 갔던 일, 학교 가다가 친구 만난 일,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가 학교 지각한 일, 이런 하나하나하나를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진행될 때, 자, 중심, 즉 줄기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단일 구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에서 월화 드라마나 수목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니 시리즈라고 하죠. 자, 이 미니 시리즈라는 거는 뭐냐 하면 16회? 길어봤자 20회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짧은 횟수 안에서, 그죠?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녀 주인공 두 명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만 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보는 드라마 중에 그 우리 스웨, 드레스웨 나오는 그 드라마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드레스웨와 그리고 김래원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게 되고, 그 외의 인물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단일 구성이에요. 그럼 복합 구성이라는 거는 뭐냐?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 안에서도 이렇게 딱 그 주인공인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이킥이다. 자, 여러분 하이킥을 보면은요, 매일매일 그 하이킥의 내용을 보면 오늘은 그냥 자, 한 집안의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그 한 인물의 이야기만 하나요? 아니죠. 그쵸? 하이킥을 보면 보통 하루에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줄리엔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 아니면 또 안내상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 이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각자 따로요. 이 사람 일은 이 사람 일이고, 이 사람 일은 이 사람 일이에요. 자, 이렇게 각자 따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진행될 때 우리는 이걸 복합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중심 사건의 수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파식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기출문제 선택지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파란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열하는 그런 구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사파식 구성이라는 거 최근에 별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 그럼 다음으로 더 중요한 구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구성 방식이죠. 자,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자, 오늘의 개념, 사건 서술 순서에 따른 구성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순행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 이건 여러분 뭔지 감이 딱 오시죠? 자, 이게 지금 기준이 뭐예요? 사건 서술 순서잖아요. 그럼 순행적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사건을 제시해준다는 거고요. 역순행적이라는 건, 역은 뭐예요? 역. 역발상, 역주행, 이런 게 다 뭐죠?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사건 순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자, 사건들이 순서대로 가요.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평면적 구성이다라고도 하죠. 자, 역순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실제로는 사건이 1, 2, 3 순서대로 일어났었는데, 자, 먼저 2번 사건,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번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런 구성 방식이 바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죠. 실제의 사건 흐름에서 앞으로 돌아갔다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돌아갔다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역순행적 구성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 시험에서 어떤 말로 또 나오는지 알아요? 시간의 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죠. 그쵸? 자, 시간의 역전? 시간의 역전이 뭐야?
아, 또 와, 새로운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순행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순행 구성에는 대부분 회상 장면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 뭔가, 그해 겨울의 일이었다. 아니면 어제 저녁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장면을 잠깐 회상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액자식 구성이 있는데요. 자,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액자식 구성을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뭐죠? 아, 뭐예요? 말해봐요. 에이, 또 수줍어 하신다. 말해보라니까. 자, 액자식 구성이란, 그렇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래요.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 바로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하나의 이야기에다가, 자,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요렇게 그려보니까 뭐 같아요? 그쵸? 액자 같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림이고요. 그림 겉에다가 씌워놓은 게 액자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바깥 이야기가 바로, 즉, 액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바깥 이야기, 그래서 외화라고 하고요. 자, 이 안에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안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내화라고 했을 때, 자,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외화일까요? 내화일까요? 당연히 내화겠죠. 그쵸? 여러분, 전시회를 갔어요? 미술전에 갔어요? 자, 다 그림 보러 가지, 액자 보러 가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쵸? 어, 참, 액자 멋있는 거 해놨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다 그림을 보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자식 구성에서도 중요한 거는 바로 그림이에요. 내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러면은,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다면, 그냥 다른 소설처럼 이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바깥에 이런 액자를 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굳이 뭐, 그냥 다른 거, 뭐 이런 얘기 많잖아. 하나만 하는 거 많잖아. 왜 굳이 이렇게 도입 부분,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액자식 구성으로 괜히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만들고 난리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다가 액자를 끼우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물론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액자식 구조의 액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바로 이야기에다가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신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 그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다. 정말 있을 만한 이야기다. 정말 실제로 일어났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신빙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어느 날 생겼어요. 진품이요. 정말 좋겠네요. 그쵸? 자, 진품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친구들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내가 액자도, 진품인데, 액자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벽에다. 그러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진짜 모나리자.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아무도,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웃기시네. 저게 무슨 모나리자야? 무슨 모나리자야? 저렇게 그림만 걸어놓냐?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모나리자의 모조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모조품, 2,000원 주면 살수 있는 모조품에다가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액자를 씌워놨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거 진짜다. 라고 한다면 친구들은 정말로 믿을지도 몰라요. 왜요? 누가 가짜 그림에다 그렇게 100만 원짜리 액자를 해놓겠어요. 그죠? 자, 액자가 하는 역할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소설에서도요. 신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액자식 구성으로 된 소설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믿기 힘든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믿기 힘들거나, 즉,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거나, 그쵸? 뭐, 배따라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전소설에 있는 환몽구조, 뭐, 운영전, 구운몽, 이런 것들 보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설마,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지 않나요? 그쵸?
이유는 그래서 그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좀 더 신빙성 있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조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표현 기법을 사용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액자식 구조가 시험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 분명 선택지에 그런 말이 붙을 겁니다. 액자식 구성을 취하여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을 배웠는데, 자, 이와 관련된 기출 선택지들 밑에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선택지 있었습니다. 이거 뭐죠? 배웠던 용어로 말해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니까? 그렇죠. 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현재와 과거를 교차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현재와 과거를 교차? 교차가 뭐죠?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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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그렇죠. 크로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이렇게 서술하는 게 바로 교차서술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현재였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이러니까 얘도 역순행적 구조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선택지를 우리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바뀌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이렇게도 나왔고요.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건, 자, 병렬이라는 게 뭐죠? 나란히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가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가 나란히 간다는 거는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얘 얘기했다, 얘 얘기했다, 얘 얘기했다, 얘 얘기했다, 얘 얘기했다, 얘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교차서술, 반복교차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이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그때그때 문제 풀기에만 집중하고 문제 풀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독립된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되는 개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도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뭐와 뭐와 뭐는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건 서술 순서에 따른 구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성의 전통적인 구분, 그쵸? 큰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금 특별한 구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나왔던 액자식 구성도 살짝 특별하긴 한데 자, 우리 고전소설의 구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소설의 구성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많이 들어본 듯하죠. 그죠? 영웅의 일대기라든가 환문 구조라든가 고난 극복의 구조. 자,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거를 왜 따로 배워야 할까? 왜냐고요? 자, 고전 소설은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특이한 작품은 별로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비슷비슷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또 그 안에서 또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묶어놓고 봤더니요. 같은 구조를 지닌 것들은 주제가 같더라. 주제가 비슷하더라. 이런 결론에 선생님이 도달하게 됐어요. 선생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자, 비슷한 구조를 지닌 소설들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소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소설의 주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쌤이 이야기한 세 가지 구성을요.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였죠.
그쵸?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란 무엇이냐? 일대기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대기라는 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일대기? 영웅의 일대기. 한 영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당연히 일대기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순행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이 순행적 구조 다른 말로 평면적 구조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우투리 알아요? 우투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기장수 우투리. 그죠? 자, 여러분 현재 선생님이 우투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을 저는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우투리라는 말 할 때 벌써 겨드랑이가 근질근질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죠. 그쵸? 왜요? 이 우투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쳤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기억 안 나죠, 여러분은. 우투리 하면 겨드랑이 날개, 겨날, 겨날, 겨날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장수 우투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배웠다면 바로 그때,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항상 나타나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선생님이 1번부터 7번까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개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야기에 따라서, 소설에 따라서 순서가 살짝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 7가지 단계는 모두 거치게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주인공은요, 영웅은요, 갑자기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핏줄 자체가 고귀해요. 그래서 신의 자손, 자 신의 자손이거나 아니면은 높은 어떤 그런 권세를 지닌, 높은 지위를 지닌 그런 집안의 자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정상적 출생. 자,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영웅의 일대기들, 즉 신화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주몽? 알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알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아니고 용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용으로 태어나거나 뭐 하여튼 뭐 아니면 방울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로 갈수록 좀 약간 요란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영웅들이요. 좀 더 그래도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적어도 알에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는 조선 후기에 가면 거의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출생하느냐? 사실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남들과 다르긴 합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부부에게 뭐 산신령이 혹은 뭐 도사님이 나타나서 아이를 점지해 준다든가 아니면 되게 희한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요란한 수준이 낮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탁월한 능력. 자, 이 영웅들은요 어릴 때부터 남다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얘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뛰어난 능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주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죠? 누워있어요. 아직 걷지도 못한 아기인데 파리가 자꾸 내 눈을 물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엄마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워서요. 아기인데요. 못 걸어다니는데요. 자, 그래갖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줬더니 누워가지고 이렇게 평평 싸가지고 파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쵸? 활을 잘 쏜다는 아주 비범한, 그쵸?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기아. 기아라는 건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려져서 뭐 전쟁이나 납치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육자를 만나서 혹은 구출자, 조력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커서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모든 위기들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런 영웅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영웅들은 주로 어디? 전쟁을 자,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오는 소설이다. 그러면은 주제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구조가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게 되느냐?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래서 나라에 공을 세운다. 임금을 살린다. 그렇죠. 충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요. 이 일곱 단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2011년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자, 요런 그 뭐죠? 낙성비룡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보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뿌리는 이 일대기 구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은요. 자, 선생님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주로 전쟁 소설에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전쟁 소설을 따로 우리가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군담 소설이라는 거예요. 자,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이라고 할 때 이 군담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군대 얘기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3위 군대 얘기, 2위 축구 얘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이런 거 싫어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군담이랑 그 군대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군대가 아니라 바로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고 전쟁을 다루는 그런 소설. 그게 바로 군담 소설이 될 텐데요. 이 군담 소설에서 항상 영웅은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웅이 우리 편이죠. 주로 이 영웅이 싸우는, 그죠? 우리 편인 이 영웅이 싸우는 대상은 뭐 그 중국이거나 일본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군담 소설이 많이 등장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어떤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 어떻습니까? 일본과 청나라에게 패했죠. 그죠? 졌어요. 패전국의 민족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그죠? 무기력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진 전쟁이고 지금 다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힘없는 우리 백성들은 그 마음을 상처입은 마음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바로 이런 군담 소설들을 읽으면서 달랬던 거예요. 왜? 군담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기니까요. 현실에서 이기지 못했던 전쟁을 이렇게 소설 속에서 이김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군담 소설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군담 소설에서는요. 주제가 충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하나가 덧붙어서 뭐예요? 어떤 전쟁의 승리, 자,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맛볼 수 있는 승리감 이런 것들도 역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이 효과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문구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환문구조라는 거는 선생님이 거의 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 뭐랑 비슷하다? 그렇죠. 액자식 구조와 비슷하죠. 그렇죠? 환문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요. 선생님 다시 액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액자라는 것은 바깥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자, 안의 이야기. 그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가 액자 구조인데 환문 구조는 이 안쪽 이야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다? 바로 꿈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럼 이 바깥은 뭐예요? 현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 꿈을 꿨다가 다시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거 들면서 아, 나 이거 안 해. 역시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안다고 뿌듯해하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뿌듯해지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이런 거. 자, 현실에서 꿈을 꿨다가 꿈속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하게 되는데 자, 환몽 구조. 선생님 얘기했죠? 구조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 환문구조라는 구조는요.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꿈을 왜 꾸죠? 왜 꿔요? 여러분 무슨 꿈을 꿔요?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꿈은요. 자기의 무의식에 있는 욕망을 반영하는 거래요. 프로이트가 말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 현실에 있는 주인공은요. 뭔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꿈 꿨어요? 그게 여러분의 욕망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은 근데 옛날에 군대 가는 꿈을 한번 꿨어요. 무슨 욕망이 있는 걸까요? 자, 어쨌든, 자, 현실에서 주인공은 욕망을 지니는데, 이때 욕망이, 공부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주로 뭐에 대한 욕망일까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환문구조 소설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구운몽 배웠죠? 그쵸? 자, 구운몽 같은 경우에 그 성진이라는 사람이 꿈꾸기 전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봐요. 성진이가, 와, 발선녀, 이뻐. 예, 발선녀. 그쵸? 여자. 그죠? 그런데다가 성진이가 맨날 여기서 도만 닦고 있으니까 뭔가 나도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입신양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자, 어떤 욕망이냐? 세속적 욕망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속적 욕망. 자,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꿈에서 그 욕망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자, 욕망의 성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성취해서 이루어서 끝까지 이 사람이 행복하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 욕망을 이루어서 나 정말 행복하다. 이러면 뭐 꿈에서 깨어날 필요도 없죠. 계속 꿈꿔야죠. 계속 평생 자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속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모두 이루었던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지겨움을 느끼거나, 허무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성취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성진이도 한번 보면은요, 꿈의 양소유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소유가 된 성진이 꿈속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 팔선녀와 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이첩, 육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진이가 끝까지 그것 때문에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온갖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차려놨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입에 물리고 질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귀에 슬미다. 즉, 싫증이 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성취는 결국 주인공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혹은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순간 주인공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다면, 보세요. 자, 이때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 아직까지도 이때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겠죠. 왜요? 나 한번 잃어봤어요. 잃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오히려 잃어서 내가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나면 당연히 그때 욕망은 가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아, 다 헛된 것이었어. 해탈,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여러분 환문구조의 그 주인공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환문구조가 지니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구운몽의 주제 뭐라고 배웠어요? 인생 무상이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돈이나 다 헛된 것이구나. 그게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자, 그래서 환문 구조는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고난 극복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난 극복의 구조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거기다 커다랗게 U자를 하나 그려놨죠?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U자형 구조 또는 V자형 구조라고도 합니다. 뭐, U나 V나 비슷하잖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UV도 있고요. 자, 이 U자 구조는 볼 때요, 보세요. 위로 갈수록 행복한 거고, 아래로 갈수록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 자, 행복했던 어떤 주인공이, 자, 불행해졌다가, 뭔가 즉, 고난을 겪다가, 다시 행복해지게 되는, 자, 그런 구조가 바로 고난 극복의 구조. 또는 U자형 구조, V자형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고전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온갖 고생을 하다가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심청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춘향이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괜히 생 고생, 고생, 고생 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 이때도 행복하고 이때도 행복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원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을 겪은, 시련을 겪은 주인공은요. 자,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즉, 랩업을 한다는 얘기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바뀌냐? 춘향이 같은 경우에, 자,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몽룡이 와가지고 구해줘요. 자, 예전에도 이몽룡이랑 같이 사랑했고, 지금도 이몽룡이랑 사랑합니다. 근데, 같은 춘향인가요? 아니죠. 이때 춘향이는 기생의 딸, 천민입니다. 그런데 이때 춘향이는 이몽룡의 부인, 사대부가의 정식 부인이 되게 되죠. 신분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심청이도 마찬가지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아버지랑 있었고 이때도 아버지랑 있었어요. 똑같나요? 아니에요. 이때 심청이는 그냥 가난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때 심청이는 왕후가 되었죠. 그쵸?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어려운 그 시절을, 그 시련의 어떤 그런 공간 혹은 시간을 겪고 나게 되면 주인공은 한 단계 랩업,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을 따로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의적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죽으러 들어갔지만, 그쵸? 감옥에도 죽으러 들어갔고, 인당수에도 죽으러 빠진 겁니다. 자, 죽으러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때요? 새롭게 재생을 하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또, 어때요? 레벨이 업된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제2적 공간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은요. 앞으로 여러분 고전소설 관련된 문제 푸시면서 이런 개념들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생님이 덤으로주는 개념이라고 해서 적강화소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고난극복 구조의 일종인데, 자, 이 위가 천상계, 이 아래가 지상계, 그 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갈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주가 되는 거는 구성이죠. 그죠? 자, 구성에다 선생님이 갈등을 살짝 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구성이라는 거는요, 갈등의 전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갈등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자, 갈등이라는 거는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가요? 자, 뭐 이거 어떻게 쓰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갈등이에요. 어이가 없나요? 자, 여러분 이 갈은 칡 알아요? 칡? 칡뿔이 막 이렇게 꼬여,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자, 그 갈자에다가 등이라는 거는요, 등나무. 자, 등나무 할 때 그 등자입니다. 칡이든 등이든 어쨌든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바로 인물들이나 혹은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싸는 그 사회가 서로 얽혀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 소설을 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구성,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소설의 구성을 배웠다면 이거 배웠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걸 소설의 구성으로 배웠죠. 그죠? 사실 소설의 구성하면 그게 가장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수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뺐어요. 하지만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정도 언급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모든 소설이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소설의 경우는요, 이 단계를 따르게 되죠. 발단이라는 건 뭔가 갈등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갈등이 점점 이제
표면화되고 이것이 전개되다가 점점 이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형성되고 인물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것. 여기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걸 절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갈등이 해소되면서 결말로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고조되다가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어떤 그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갈등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등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이 주인공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어떤 종류의 갈등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갈등의 종류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갈등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적 갈등. 두 번째는 외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라는 건 뭘까요? 내라는 건 안에 있다는 거죠. 즉, 한 인물이 자기의 내부에서 계속 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건 정말 인류에 풀리지 않는, 끝나지 않는 내적 갈등이죠. 그죠?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아쉬워요, 사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짬뽕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짬짜면 먹는 게 뭔가 좀 약간 아쉬운 맛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오늘도 우리는 그 갈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내 안에서 혼자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 되는 거고요. 외적 갈등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나와, 그쵸? 뭐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외부의 어떤 것이 서로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이걸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외적 갈등이라는 거는 역시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외적 갈등의 종류에는 먼저 선생님 거기 써놓은 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다. 즉,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인물과 그 인물에 반대되는, 대립되는 인물이 서로 부딪힐 때 이걸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어요. 이거 이 사회의 갈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뭐 자기의 꿈을 펼치려는,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인물과 그 뜻을 제약하는 사회, 제도 이런 것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전 같은 게 여기 속하게 되겠죠. 그렇죠?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자 하는 꿈이 그런 의지가 있는데, 자, 신분제도라는 것이 이 홍길동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물과 이 인물에게 어떤 시련을 초래하는 대자연, 뭐 대자연의 역습,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소설에는요,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해버리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소설에는 이렇게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 별로 안 나타날까요? 우리 자연은? 아기자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자연 막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마지막으로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다. 이거는요, 뭐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운명에 맞서는 인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많진 않지만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김동리의 영마라는 그런 작품이죠.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 그 역마살이란 건 계속 평생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는 운명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정착하고 싶은 혹은 그 또 아들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그런 의지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역마살이라는 운명 사이의 갈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 갈등의 종류, 가끔 자, 이 작품의 인물은 무엇으로 갈등하고 있다 또는 무엇과 갈등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선택지 한두 줄 정도 제시될 때가 있으니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10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봐야 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시에서도 선생님이 지문 먼저 보지 말고 문제부터 보라고 했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보기, 문제와 그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이 보기는요, 이 소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소설의 구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관촌수필은 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이 전이라는 것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짤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인데, 자, 이 전이라는 것은 인물 소개, 그리고 주요 행적, 그 다음에 인물 평의 순서로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인물에 대한 소개고, 그 다음은 그 인물이 했던 행적, 그 다음에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서술 대상은, 즉, 서술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서술 대상은 그 인물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누가 전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 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자, 주로 전에 나오는 인물은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이다. 아까 세 그 단계 구성 중에서 마지막 거였죠. 자, 인물평이라는 것은, 자,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고, 본받을 만한 덕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인물평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뭐죠? 인물평, 작가가 평가하고, 작가가 어떤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또 작가가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인대네요. 네, 여섯 글자, 여섯 글자. 말해보세요.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거. 그렇죠. 편집자적 논평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전의 특징을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지문은 바로 그런 전의 현대적인 해석이다. 전의 현대적인 변용이다. 이렇게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보니까 A와 B,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여기만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부분만 따다 놨는데, 자, 이 A와 B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뭐냐면은요, 옹점이가 어떻게 살았냐, 옹점이가 전재민을 어떻게 도왔냐, 이런 옹점이의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번 선택지를 보시면 A는 기억의 주요 행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전이라는 게 인물 속의 주요 행적, 인물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 A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냐 봤더니 인물 소개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이 인물이 했던 일과 했던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주요 행적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옹점이가 니은이 된 이유는, 니은은 뭐죠? 서술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서술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보세요. 충신, 효자 등 어떤 사람? 자,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면 옹점이가 서술 대상이 된 이유도 이거겠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이 서술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보기에도 없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옹점이가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서술자는 디귿을, 자, 디귿은 뭐죠? 자, 바로 본받을 만한 덕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옹점이에게서 본받을 만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B 부분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옹점이의 태도를 주체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별로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서 옹점이의 뛰어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옹점이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주체의식, 주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옹점이에게서 본받을 만한 덕목은 바로 주체의식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비에 나타난 세태 비판적 태도에서 리을. 자, 리을이 뭐였죠?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 이 세상이라는 말과 세태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비 부분에 세태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셋째 줄에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이런 말에서 세태 비판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개나 거리나 짓거려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태도가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자, 비의 어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서 미음 뭐죠?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진술 방식 우리 배웠잖아요. 사건 제시 방법. 똑같은 거죠. 인물 제시 방법, 사건 제시 방법, 진술 방법.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었는데, 자, A 부분에서는 주로 어때요? 옹점이의 행동과 그리고 말을 제시를 해주면서, 즉 묘사와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 인물이 이렇다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B 부분에서 자 앞에와 구별되는 진술 방식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구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응용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우리는 언신들에게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언신들아, 우리는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구성, 환문 구조, 그리고 갈등.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그냥 단순히 액자식 구성이 뭐다? 환문 구조가 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구조로 인해서 생겨나는 효과, 그 구조와 관련된 주제까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제대로 알면 나도 언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소설의 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